안녕하세요. 전자캐드 폐지 강의를 맡은 홍승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페이즈 9.5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페이즈 신형 버전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하셔가지고 VX 2.4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즈 VX 2.4를 설치하니까요. 많은 파일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페이지 레이아웃과 페이지 로직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로직은 헤로드를 설계하는 툴이고요. 레이아웃은 PCB를 설계하는 툴입니다. 페이지 로직은 헤로드를 설계하는 툴입니다. 파일을 보시면은 페이지 스키매틱 트랜슬레이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헤로드, OR캐드나 프로텔, 피캐드, 캐드스타 등의 헤로드를 페이지에 맞게끔 페이지 로직의 헤로드에 맞게끔 컨버팅할 줄은 유틸리티입니다. 라이브러리 컨버터는 페이지 2007과 페이지 2009의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변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페이지 9.5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변환 없이 바로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기존에 사용하시는 라이브러리를 카피해 놓으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바의 파일에서 임포트를 설정하시면요, 타사에서 만든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RTM도 있고요, 프로텔, 캐드스타 등 파일들을 직접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랜드 패턴 크리에이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LP이저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IPC 같은 경우에는 국제전자산업표준협회를 의미합니다. IPC7351은 SMD 부품의 랜드 패턴 표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IPC 규정은 불량 요소에 대한 기준을 정의합니다. 반대로는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시에는 정상품과 불량품 사진을 예시로 보여주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제인증 과정은 국제인증 과목 중 CID라고 PCB 디자인 교육 과정도 있는데 아직은 한국 내에서 교육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보시면은 LP이저드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의 부품, SMD 부품이라든지 PTH라고 되어 있는데요, IC 같은 형태라든지 커넥터 형태, 홀 사이즈 여러 가지 형태를 계산값만 놓고서 바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수치값만 넣으시면은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중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트랜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변환 툴인데요. RTM, PCAD, OR CAD, CADSTAR, NGL 등 PCB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변환하는 툴입니다.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통해서도 파일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프로텔, 피캐드, 캐드스타 등등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용하실 때는 임포트를 일단 불러오시고요. 안 되시면은 트랜슬레이터로 변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버전하고 신버전 차이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메뉴상으로는 기존의 9.5 버전과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똑같네요. 페이지 9.5 라이브러리는 변환 과정 없이 바로 VX 2.4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텍스 카페가 있는데요. 코텍스 카페에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놨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그래픽의 SD 홈 라이브러리 여기다가 카피하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PD9로 사용하고 있네요. 라이브러리는 여기다가 카피하겠습니다.
홍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했고요. LED와 좌우만 있는 간단한 헤로도를 그리고 내외화수로 PCB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은 귀찮긴 한데요. 헤로도를 그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 중인 라이브러리를 제공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새로 문서를 열겠습니다. New. 부품을 삽입하려면 Add Part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했죠. 추가를 하려면은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홍이라는 것을 추가하셨죠? 여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9.5 버전 들어가셔서 라이브러리 폴더에 있는 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것은 상단으로 올리신 것이 좋습니다. 쭉 올리셔갖고 업으로 올려서 제일 상부로 옮기겠습니다. 현재 홍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저항들이 있고요. 커넥터도 있고 하네요. 로데칼이라는 것은 아직 그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건데요. 로직이라든지 헤로도 등등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데칼은 PCB 라이브러리입니다. 실제적으로 PCB 그 레이아웃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요선 뷰어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패드들이 많네요. 커넥터도 모렉스 핀인데요. 5267은 제가 사용했던 것들을 추가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로직은 헤로드에서 사용되는 부품들이고요. 파트는 로직과 데칼을 연계하는 부품명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지캠프에서 구입한 SMT 공정 장비로 만든 샘플 보드들입니다. 이와 같이 LED를 이용한 간단한 보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도를 그리지 않더라도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바로 PCB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항과 LED로 구성된 헤로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블록 코스하는 방법과 부품을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GND 카파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페이지 레이아웃 사진입니다. 지금 설정은 아무것도 안된 상태이고요. 여기서 LED를 바둑판 모양으로 배열하고 배선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LED를 불러오려면 부품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지금 헤로더에서 불러온 게 아니고 여기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ECO 툴바를 선택합니다. ECO 옵션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OK 누르시면은 부품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Add 컴포넌트를 추가하셔갖고요. LED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라이브러리를 홍 라이브러리에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LED를 불러오겠습니다. 치칩 LED로 한번 할까요? 5050. 1608 LE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UND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부품 레퍼런스 명칭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L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LED는 L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저항입니다. 저항을 R로 합니다. R하고 아스틱을 넣으시면은 뒤에 R로 시작하는 부품들이 나오고요. 일반 저항을 누르겠습니다. 클로즈. 지금 부품을 배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PCB 사이즈라든지 LED와 간격 등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해야 되는데요. 현재 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밀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바꾸시려면은 어떻게 되죠? 아트 컨트롤 G를 누르시면요.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 옵션은 똑같이 툴바의 옵션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밀 단위를 기본 디폴트의 제너럴의 밀 단위를 미터리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단위가 바뀝니다. 네, 밀리미터로 바뀌었고요. 현재 그리드 간격 2.54mm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간격은 몇 mm로 되어 있을까요? Alt Ctrl G 누르시면은 디스플레이에 그리드 간격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드는 25mm이네요. 예. 자, 일단은 GD1로 하겠습니다. 1mm 간격으로 도트를 하는 거고요. GD5면은 5mm 간격입니다. 네. 컴포넌트를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선택이 안 되는데요. 드래그해도. 그럴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Select Component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품이 선택이 되고요. 근데 지금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수정하시려면은 디스플레이 그리드와 마찬가지로 그리드 간격도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드는 G. G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커맨드 메뉴가 나오고요. G하고 5mm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도트 위치에 해당되게끔 부품이 이동이 됩니다. LED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를 10mm 간격으로 10개를 하는 거를 할게요. LED는 수평으로 수직하시려면은 로테이트로 하시면 됩니다. 하고 Ctrl-C 두 개를 직렬로 놓고 세 개를 놓을까요? Ctrl-C, Ctrl-V 같은 말에 저항을 하나 놓고 부품을 연결하시려면은 바로 라우터로 하셔도 되고요.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5mm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GD 그리드를 하셔갖고 G0.2로 바꾸겠습니다. 예.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요게 F2를 누르시면 되는데 Add Connection입니다. 이걸 누르셔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Escape 누르시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F2 이게 F2군요. 예, Y 연결하는 게 F2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최단거리로 연결됩니다. 이 상태로 이것을 10개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하나씩 GD10 GD5 그리드 5 이렇게 5mm씩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배선까지 작업이 연결된 상태에서 Delete OK 요 전체를 드래그 합니다. 지금 드래그 했는데 아까 컴포넌트만 했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오른쪽 버튼 마우스 팝업을 하셔갖고 애니싱 모든 거를 선택합니다. 애니싱 전체가 선택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네트와 함께 카피가 됩니다. 10개를 하겠습니다.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네트는 네트의 그 배선 명칭이 있는데요. 네트가 1이 됐고요. 이것은 네트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되면은 가상선이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는 다 통일시켜서 연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연결하고요. 숫자로 하면은 나중에 결선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트명을 바꿔주는 게 좋은데요. 네트명은 ground vc로 되는 rename net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더블클릭 하시면요. 새로운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건 gnd로 바꾸겠습니다. 마찬가지로 vc 쪽은 vcc. 그러면 클릭하시면은 애니싱 클릭 하시면은 하단부에 네트명이 나옵니다. GND 이건 VCC 네. VCC고 R1과 R1의 2와 R2의 2번이 커넥션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거를 누르시면은 숫자, 네, 네트 이름과 L2, L1이 사이에 연결됐다. 자, 이 상태가 됐는데요. 전원 라인은 좀 두껍게 하고 싶어요. 현재 와이어 두께가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간격을 좀 조절할게요. 그리드 0.2. 와이어는 0.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1 근데 할 때마다 하려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셋업에서 디자인 룰 네트를 선택합니다. VCC 그라운드를 클라이언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1mm를 바꿉니다. 1 맥스도 1. 오케이. 그라운드도 클라이언트 선택한 다음에 1로 바꾸겠습니다. 크로즈. 크로즈. 그럼 네트 선을 연결하면은 자동으로 1mm씩 연결이 됩니다. 더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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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클릭. 더블 클릭. 이렇게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요. 보드를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PCB 레이아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드 아웃라인을 안 하고 그냥 와이어로 연결하는데요. 보드를 사이즈를 정하시려면은 여기에 드래프팅 툴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드 아웃라인으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일반 2D 라인으로 하기도 합니다. 2D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드를 5mm 간격했습니다. GD 5. 저에게는 저 같은 경우는 GD 그리드 디스플레이하고 그리드 이 설정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하고 선을 그립니다. GO 간격이 한 칸씩 됩니다. 여기서 더블클릭. 네. 그럼 보드가 완성됐고요. 이거를 보드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방법은 올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로퍼티에서 2D 라인을 올 레이어로 하시면은 PCB 업체에서 이것을 보드 레이아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드가 완성이 됐고요. 쉽죠? 일단은 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save as LED. 지금 페이지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백업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day 1, 2, 3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간 순으로 저장된 순서가 나오는 거고요. day 1, 2, 3 되고 있네. 2월 18일. 현재 오후 7:30. 31분. 그러니까 요게 제일 나중에 저장된 것입니다. L1, LED 1 저장. 균등하게 하시려면은 GD 디스플레이로 도트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요. 10mm면 10mm. 그 다음에 그리드 G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것도 10mm 하시면은 부품 간격을 10mm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세로는 지금 5mm인데 가로는 뭐 2.5로 하고 싶다. Alt Ctrl G 그리드에서 XY를 2mm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로는 아까 5mm라고 그랬냐 제가? 5mm, Y는 5, 가로는 2.5.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2.5, 5. 하시면 위치가 많이 틀어졌죠? 네. 이 상태에서 옮기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부품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필터를 이용해서 컴포넌트 옮기시면은 네.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오리진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점인데요. 여기서 기준점을 가끔가다 옮겨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현재 위치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려면 요 코너로 하고 싶으면은 셋업에서 셋 오리진 있습니다. 이걸 하시면은 원점이 저장이 됩니다.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거 좌표가 0이 되겠습니다. 삭제는 아톡하는 과정에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슈 모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만 삭제가 돼요. 삭제하거나 추가가 됩니다. 오케이. 컨트롤 V. 네, 이렇게 LED가 있는데요. 만약에 LED를 둥그렇게 배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임의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드래프트, 외곽선을 하나 따주시기 좋으니까요. 둥그렇게 제가 원을 만들겠습니다. 서클, 오케이 하나 만드시고요. 중심점을 센터로 오리진 바꾸겠습니다. 셋 오리진 피니싱 선택하고 셋업 셋 오리진 원을 선택하니까 가운데 오리진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죠? 네. 이 상태에서 그리드 간격은 G 0.2로 일단 하고요. GD 2 그리드 0 그리드도 2. 자. LED 간격을 요 라인에 맞춰서 둥글게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얇게 할게요. 그냥 0.2. 현재 이 2D 라인은 탑면입니다. 전체 올레어로 바꾸고요. 그리고 요 라인은 저희가 참고용으로 쓰는 것 때문에 보통 사용하지 않는 레이어가 25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설정하겠습니다.
원을 만들고 싶어요. LED를 배치하고 싶은데요. 수량하고 개수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10개를 임의대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10개를 요 링에 맞게 둥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부품을 선택을 먼저 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디얼 모브가 있습니다. 네디얼 모브는 요 오리진을 중점으로 배치를 하는 건데요. 요 위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으로 네디얼 모브 셋업 있습니다. 마우스 팝업창을 여시면은 셋업이 있고요. 요 상태에서 조정하면 되는데요. 인웨어라는 게 있고요. 인웨어는 요 안에서부터 가까운 간격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까지 바꿔야 되니까요. 요거 제가 임의대로 한번 이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플레이. 위치가 바꿔졌죠? 시작 위치하고. 제가 밑에 걸 바꿨네요. 요 델타 레디우스는 요 라인과 라인 간격이고요. 인웨어는 처음 간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20으로 하겠습니다. 20. 그리고 5. 요건 지금 상에서는 한 줄이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요. 20, 19 줄여서 보면 되겠죠? 요 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360도에 10개를 할 거니까요. 요게 좀 개념이 좀 헷갈릴 텐데요. 로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킹은 이 360은 고정을 할 거니까 다른 거를 바꿉니다. 개수가 난 10개 할 거야. 10개로 하시면 됩니다. 어플리. 그러면은 10개가 설정이 되고요. 근데 이것도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스핀을 따로 주면 됩니다. 만약에 반원만 LED를 배치하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상태에서 10개는 고정을 하고요. 요거를 180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원으로 배치가 됩니다. 적절하게 이 각도하고 스타트 앵글을 바꾸시면은 시작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작 위치를 90으로 하게 되면은 90도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만약 10도 하면은 10도가 시작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0점 같아요. 10, 2, 3, 4, 90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그렇게 되는 거고요.